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다육이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게 화분입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유, 흙이 좋아야죠. 그거 뭐 두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구독자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는 주지 않고 내 돈으로, 내돈 내산. 저희 다육이만 사라고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자, 요번 영상은 특별히 두 개, 세개 사면 하나 더 주는, 어머, 그래요. 그래요. 세개 사면 하나 더 주는 특별한, 예은분, 행사를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자, 흙을 털어서 받았던 다육이, 내가 화분을 샀더니 또다시 주문할 게 흙이었죠? 아이고, 그려요. 네개 받아도 심을 만큼 쑥쑥이 드립니다. 선물요? 공짜로 드립니다. 아유, 쑥쑥이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제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은각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슈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름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이 쓰니까,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구독자님들, 예, 특별히 3개 사면 하나 더 주는 25% 할인 행사를 합니다. 돈 깎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물이요? 필요한 거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요 화분은 제가 특별히 예은분 71번이라고 제가 번호를 했습니다. 예은분 71번. 자, 사이즈 갑니다. 12cm 딱 나오죠? 왜냐면 이쪽에 살짝 나왔죠? 그리고 저기 높이는 11 맞죠? 11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은분 72번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항아리 스타일 그리고 살짝 거품이 있는 스타일 거품이 없는 스타일 섞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사진 찍으실래요? 예은분 71번인데 3개 사면 하나 더 가는데 45,000원 6개 사시면 9만원이죠? 그러면 9만원 결제하시고, 어떻게 해요? 제가 2개 더 드리니까, 8개 받고 9만원이니까, 오르기 전 가격만큼 가지요? 어머, 그러네, 그러네, 계산하니까. 왜냐면, 딱, 오르기 전에 얼마예요? 맞아요. 그 가격보다 싸네, 그래요. 그죠? 자, 그리고, 쑥쑥이, 아예 12만원이면, 12만원까지 가야, 이 5kg 드립니다. 자, 색상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박스를 풀으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박스로 새 박스 뜯어서 보내드립니다. 아, 저희는 전시용이 많지 않아요. 매대가 없어서.
박스 세 걸로 뽑아서 드립니다. 자, 예은분 71번 다 봤죠? 자, 그 다음에 예은분 72번 갑니다. 아, 종이컵 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됩니다. 자, 종이컵은 7.5, 7.5 정도 됩니다. 자, 요 정도 7.5가 나왔지요? 그리고 자, 종이컵 요 정도 사이즈. 그죠? 종이컵보다는 많이 커요. 많이 커요. 그래도 작다 싶으시면 72번 하면 됩니다. 자, 72번은 사이즈 이렇게 됐습니다. 13.5. 그리고 높이는 12cm. 자, 크기는 어떻게 비교해요? 자,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71번과 72번. 72번은 하나에 18,000원이요. 세 개 사면 54,000원. 아유, 하나 더 주니까 네 개 가잖아요. 네 개가 54,000원이면, 아이고, 오르기 전 가격보다 더 저렴한. 오르기 전 가격보다 더 저렴한. 아유, 세상에. 왜냐면, 기억납니다. 제가 한 살 먹기 전에, 한 살 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 구매하셨죠.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6개 사시면 108,000원 아쉽지만 2kg 깔망은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갑니다. 자, 무조건 6개 구매하면 108,000원, 배송은 8개가 갑니다. 어이구, 그럼요. 두 개 더 드리니까. 자, 됐어요? 크기 비교요? 자, 요렇게 갑니다. 자, 7.5cm, 7.5cm 종이컵입니다. 자, 7.5cm, 7.5cm 종이컵 보시고, 색상은, 자, 요런 색상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이런 색상이 있습니다. 요런 색상이 있습니다. 색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그죠? 이게 72번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73번은 가장 구독자님들이 좋아했던 그 디자인. 자, 아주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반을 왜 해요? 키 높이를 맞추려고 하지요. 자, 10.5cm 맞죠? 그리고 높이는 16cm 맞습니다. 색상은 요런 색상도 있고 요런 색상도 있습니다. 자, 하나는 24,000원이요. 세 개 하면 72,000원인데.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세 개 사면 무조건 이렇게 하나 더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떨어지지 마라. 자, 요렇게 네 개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색상은 랜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박스에서 나는 노랑만 20개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럼 다른 사람 노랑을 못 봤잖아요. 상관없어요. 에이, 그러면 제가 다음번 공방에 가마문을 열을 때 한 색상만 원하실 때는 다음번 가마문을 열을 때 보내드릴게요. 그건 아니죠. 자, 예은분 73번입니다. 10.5 곱하기 16. 자, 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흙이 많이 들어가서 무겁다고요? 땡! 자, 요렇게밖에 안 돼요. 왜?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주셨죠? 자, 뒤로 한 번만 요렇게 돌아. 아이고,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얘는 거품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거품 공법은, 맞아요. 그 과정 중에서 똑같이 해도 가마에 열이 조금 더 받으면 거품이 없어지고 적당한 온도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마에서 앞에 뒤에 가운데 온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 차이로 거품이 생기기도 하고 그 차이로 거품이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거품 공법이 좋아요. 나는 좋아요. 이뻐요. 좋아요. 자, 예은분 73번. 10.5 곱하기 16. 예, 16 키 높이는 있으나 흙은 많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은분, 도엔도분, 그 다음에 휴식분, 노을분이 나오는데 예운이라고 하는, 맞아요. 사장님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 왜 내가 예운이라고 지었겠냐. 나는 그만큼 자긍심이 있다. 도엔도를 약 10년 넘게 쭉 해오면서 가격 한번 흐트러치지 않고 그리고 신상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렇게 대를 이을 만큼 한다. 그래서 우리 애기 이름을 이 예운이다. 대단한 자긍심이죠? 그렇게 말 처음 들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사장님이 우리 집에 오시거든요. 자, 예은분. 그러면 내가 바쁘면 사장님이 와야지. 그렇죠? 그렇죠. 자,
73번 한 개 10.5 곱하기 16, 한 개 24,000원, 세 개 72,000원, 하나 더 주는 거에 강점. 자, 하나 이렇게 더 가서 네 개가 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거품 공법이에요. 그러나, 버트. 아유, 거품 말고, 아유, 그러면, 항아리 말고, 키 크고 날씬하네. 자, 있습니다. 자, 예은분 74번.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 먼저 잴게요. 자, 저 요렇게 9.5 맞죠? 그리고 높이 11cm. 맞죠? 확인했어요? 바닥부터 쟀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자, 너 잠깐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유, 세상에.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아유, 이뻐요, 이뻐요. 그 베란다에서 키우는 사이즈로 가장 좋은 사이즈들만 오늘 모아모았습니다. 자, 하나 12,000원, 세 개 36,000원인데 요런 칼라들이 섞여 갑니다. 여섯 개 하시면 72,000원, 두 개 더해서 여덟 개가 갑니다. 쑥쑥이 2kg가 갑니다. 택배 내가 부담해서 갑니다. 다 그래요, 다른 데도? 아유, 그래도 공짜는 안 가요. 내가 내 돈 주고 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해요. 공짜로 가니까 저기 지하철처럼.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자, 예은분 74번 사이즈 9.5 곱하기 11, 한 개 12,000원, 세 개 36,000원, 한 개 더 가서 네 개가 36,000원. 기가 막힙니다. 돈으로 깎아드리는 것 똑같, 아, 그렇게, 아, 돈으로 20% 깎아주냐고요? 에이, 하나로 더 받으시면, 맞아요. 우리가 다육이 키우면서 화분을 한 개 사요, 두 개 사요, 세 개 사요? 수도 없이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은분 75번. 11.5 곱하기, 왜 10이라고 썼냐? 어떻게 재면 12도 나오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재면 12, 어떻게 재면 11.5. 자, 요렇게. 자, 구독자님 보셔요. 오, 잘 봤죠? 11.5는 넘고 12는 0.2mm가 안 되죠? 아이고, 9.5, 9.5, 맞죠? 자, 하나 12,000원, 세 개 36,000원, 여섯 개 72,000원 결제하시면 제가 여덟 개를 보내드립니다.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예은분, 도엔도분, 휴식분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예, 원하시면 사진 캡처 하셔서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3 플러스 1 해서 보내드립니다. 언제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12월 말까지요? 아유, 나처럼. 그쵸, 12월 말까지라고 하니, 예, 저희가 재고 소진이 되면 다음번 가마 나올 때까지는 기간이 끝나겠죠. 자, 흙이 얼마나 좋은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제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집에 갔는데 깨끗하고 넓고 기가 막히게 다육이를 키웠다. 저는 1번이 이렇게 가요. 그 집에 기가 막히게 키운 다육이가 깨끗한데 넓은 매장이다. 구경 오세요. 자, 이렇게 제가 다이아몬드 베라? 어머, 세상에. 자, 우리 쑥쑥이에 심어만 놓으면 이렇게 환엽이 다 갑니다. 색감이 다 납니다. 저희 쑥쑥이 써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제 대신에 쑥쑥이 좋아 그 소리 하고 다니십니다. 자,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그 예은분, 도엔도분, 휴식분, 예, 할인받아 구매하세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딴딴딴딴딴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0,
네 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충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업 그렇게 좋은 창업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1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